예종이 돌아가시니 대비의 명에 의해 경복궁에서 즉위하다. 예종의 급작스러운 승하로 조정은 다음 왕을 정하는 데 분주해집니다. 왕위 계승 후보는 3명이었는데요. 서열 1위 제한대군은 당시 4살로 너무나 어렸기에 월산대군이 왕위 계승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왕이 된 것은 서열 3위였던 자을산군이었습니다. 자을산군이 형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장인어른이 당대 최고의 권신 한명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의 1등 공신으로서 예종에게 딸을 시집보낼 만큼 권력의 정점에 위치해 있던 인물이지요. 이런 탄탄한 뒷배를 가진 자을산군은 예종이 승하한 바로 그날 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9대 임금 성종입니다.